정부에서는 주민들을 이주하라고 하고 있나 본데. 직원들 아파트. 산은 왜 저렇죠? 몇시 방향이요? 저쪽에. 예. 이제 성문 분석하는 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수치로 고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요물에서부터 물고기가 흐진. 예. 네. 물고기가. 물속에 그게 생물들이 많다. 예. 나온 다 죽은 거잖아요. 예. 계속, 예. 계속 진행 중이에요. 네. 그럼 뭐 그지 뭐 수질이 파괴적은 맞는데 대책이 없네 여기는. 예. 산이 좋게. 예. 나무가 없으니까 또 산사태도 나고. 산사태가 막 일어나고. 그럼 여기 이 현상이 어디까지 돼 있는가요? 지금 이렇게 고사된 지역이. 내려가면서 계속. 계속. 나무가 딴 나무보다는 좀 많이 오래 버티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걸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불법으로 지어가지고 불법공장을 불법으로 지었어요. 불법이면 그때 관계되는 또 기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부가 웃기는 게 예. 2007년도에 공장을 짓겠습니다. 얘들이 신청을 한 거예요, 봉화군에다가. 네. 그래서 이제 환경성 검토를 했어요. 이거 공장을 지어도 괜찮겠느냐고. 네. 환경성 검토를 하니까 네. 문제는 그 파운다리 안에 공장을 짓겠다던 파운다리 안에 중심부에 보존 산지가 있어서 네. 산림과에서 안 된다. 네. 그리고 또 철도가 요 보세요. 요 철도가 있잖아요. 이 철도가 네. 그 공장 부지를 횡단을 하는 거예요. 네. 철도가 있어서 이게 철도가 있어서 안 된다. 두 번째는 개울이잖아요. 네. 하천 부지가 있어서 상습 침수부에 하천 부지가 있어서 안 된다. 요 세 가지 때문에 불허를 했어요. 2007년도에 네. 공장을 짓겠습니다 하고 승인 내주세요 했을 때 네. 그래 불허를 2007년도에 해줬는데 2014년 동안 7년 동안 그냥 공장을 계속 얘들은 지은 거야. 네. 지어놓고 2014년도에 자 공장 다 지었으니까 당신네들 허가해 주세요. 그래서 봉화군에서 불법 건물로 과징금 네. 1,400억을 물리고 이걸 승인을 해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게? 1,400억이면 뭐, 영원도 팔겠는데요? 1,400억 계산도, 네. 그, 계산 산정을 하는데 보면은, 1,400억, 이게, 14억 5천만. 이게 어떻게 했느냐. 저런 구조물이 엄청난 시설을 해놨는데, 판넬 가건물이라고 상, 계산을 한 거예요. 과징금 계산을. 네. 이런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도 그 문제를, 저 감사원에 공익감사 요청을 내놨는데 그게 네. 작년 11월 달에 해놨는데 아직까지 공익감사 감사원에서 답이 없어요. 아, 답을 안 주시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